이승희의 색소폰 연주곡 따라하기 저자 임희승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임희승의 색소폰 연주곡 따라하기 21쪽에 나와 있는 비브라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연습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브라토에 관련된 모든 연습 영상이 본 영상에 담겨져 있지만 비브라토 파장 연습 영상에 대해서는 이미 색소폰 송마스터 유튜브 채널과 모바일 앱을 통해서 저희 강의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비브라토 파장 연습 방법에 대한 부분은 색소폰 송마스터 채널의 무료 샘플 영상을 참고하시거나 그것으로 부족하신 분들은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서 비브라토 파장 연습 방법을 구입하시어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외에 모든 비브라토와 관련되어 있는 원리 설명과 연습 방법은 본 영상과 그리고 향후에 색소폰 TV 나고수 채널에서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비브라토는 복식 호흡을 이용하는 호흡 비브라토, 목을 이용하는 목 비브라토, 입술을 이용하는 립 비브라토 이렇게 크게 세 종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본 교재에서는 색소폰 연주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립 비브라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립 비브라토는 아래치아의 움직임으로 입술을 움직여서 파장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립 비브라토입니다. 실제로는 입술이 움직인다기보다는 아래치아가 움직여서 내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의 파장을 아래치아의 움직임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연스러운 울림을 통해서 소리를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연주 기법입니다. 아래치아를 내렸다 올렸다 하는 움직임으로 파장을 만들어주는 연습입니다. 책을 보시면 연습 방법 첫 번째, 우리가 늘 테크닉을 처음 연습할 때 그랬듯이 일정한 음정을 내는 연습입니다. 마우스피스와 넥을 세팅한 상태에서 튜너를 보고 일정하게 소리를 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음정이 낮으면 마우스피스를 꽂고 음정이 높으면 마우스피스를 빼는 거는 아시죠? 두 번째 연습은 아래치아를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하나의 파장을 만들어내는 연습입니다. 아래치아를 내리면 음정이 떨어지고 다시 올리면 음정이 올라갑니다. 아래치아를 내리는 발음 요, 올리는 발음 우를 반복하면서 파장을 만들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마다 발음이 아주 많죠. 혼동되지 않게 아래치아를 내리는 발음 선택하시고 다시 올리는 발음, 편한 발음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연습은 앞서 연습한 하나의 파장을 상하 좌우로 2등분하여서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치아를 내렸다 올리면서 파장을 만들어 줄 텐데 아래치아를 내리는 깊이를 하나의 파장보다는 반으로 줄여서 내리고 다시 올리면 되겠습니다. 좌우의 파장을 줄이는 방법은 속도입니다. 하나의 파장보다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시면 2등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연습은 하나의 파장을 3등분 하여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연습은 하나의 파장을 4등분 하여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에 보시면 파장을 나타내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습할 때 비브라토의 파장을 점차적으로 좁혀주면서 튜너를 보고 연습을 하게 되면 책에 나와 있는 사진 모양대로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파장의 깊이를 줄이는 것은 아래치아를 내리거나 올리거나 하는 깊이에 따라서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의 파장을 변화를 주는 것은 속도입니다. 아래치아를 내리거나 올리거나 하는 속도를 좀 빨리 하면 좌우의 파장을 좁힐 수가 있습니다. 뒤에 비브라토의 연습 방법은 송마스터 채널에 제가 자세하게 올려드렸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다양한 비브라토의 연출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브라토 연출법은 지금까지 연습했던 점차적으로 파장을 줄이는 비브라토입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줄여가는데, 책에 반음 스케일로 비브라토를 연습하는 방법을 제시해드렸습니다. 보조음은 멜로디 흐름상 비브라토의 앞에 음을 보조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조음에서 비브라토 음으로 넘어갔을 때에는 바로 하나의 파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음정을 안정되게 소리 내고 그 다음부터는 두 개, 세 개, 네 개의 파장을 만들어주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 도시라고 생각한다면 도 보조음, 시 비브라토 음이 바뀌면서 비브라토 하나의 파장이 벌써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시고 두 개부터 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연습하시는 방법이 첫 번째 점점 파장을 줄이는 연습법이라고 본다면 두 번째는 책의 밴딩 후에 나와 있는 비브라토입니다. 비브라토 한 개의 파장을 밴딩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깊이 아래 치아를 내렸다가 올려주고, 그 다음에 두 개, 세 개, 네 개의 파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밴딩 후에 네 개의 파장을 바로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습은 노멀톤 후에 나오는 비브라토입니다. 노멀톤 후에 음폭 좁은 비브라토를 표현하시거나 아니면 노멀톤 후에 두 개, 세 개, 네 개의 파장을 만들어내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멀톤 비브라토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연습 영상은 상단에 링크되어 있는 영상을 참고하세요. 이어지는 영상은 파샵 음에 노멀톤 비브라토를 적용한 영상입니다. 다음은 칠갑산 일부분을 세 가지 형태의 비브라토를 적용해서 연주한 영상입니다. 같이 보시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팁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하나의 파장을 만들어낼 때에는 혹시 아래턱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겠지만 두 개부터 세 개, 네 개까지는 아래턱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우스피스를 입에 넣었을 때 아래 치아를 눌렀다 뗐다 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오프닝입니다. 오프닝이 마우스피스와 리드의 간격을 얘기하는데요. 주법을 잡고 소리를 내면서 아래 치아를 상하로 움직여주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오프닝이 되겠습니다. 아래 치아를 리드를 눌렀다 뗐다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입술과 리드가 분리가 되면 소리가 안 나기도 하고 음정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입술과 리드는 밀착한 상태에서 아래 치아를 상하로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브라토를 연출을 했을 때 하나의 파장, 두 개의 파장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음정이 떨어지게 들리기 때문에 노래가 항상 슬픈 노래 아니면 비브라토 넣는 부분에서 음색이 달라지는 느낌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하나 두 개는 오래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음으로 갈수록 아래 치아에 내리는 깊이를 줄여주시는 것이 음정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는 비브라토를 표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브라토를 간단하지만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점차적으로 음폭을 줄여가는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다양한 연출에 해당하는 비브라토를 연습을 하셔야겠고 아래 치아를 내리는 깊이를 점점 줄여가면서 음폭을 줄여주는 비브라토를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즐겨하고 잘 하시는 노래에 여러 가지 비브라토의 형태를 표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